아이고,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은혜! 배터리 식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저기, 이제, 이게 지금 현대 군대라는 게 나폴레옹, 지금 우리가 군대나 편대, 군대 시스템이 나폴레옹 때 다 정립된 거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군대 시스템이. 의류사하면서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되면서 이제 세공업이나 여러 이제 생산품 같은 게 다각화되면서 이게 이제 저기 되면서 어떻게 되냐. 노동자를 갖다가 이제 많이 고용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시민혁명 때 이게 좀 틀려져요. 그 전에는 의류 품목은 몇 가지 품목만 대량으로 생산을 했지, 그다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세공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세공업 쪽으로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재고가 쌓이고 과열, 치킨게임이 들어가요. 이제 과열 경제 되고 시장이 과포화가 상태다. 물건을, 역 시장이 물건이 100만큼만 필요한데, 막 물건을 갖다 200, 300만큼 만들어내. 그러면 재고가 겁나 싸가지고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당연히 도산을 하겠죠, 회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이제 딱 그 목에 탁 걸리는 때가 언제냐?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재고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산품 재고의 전쟁. 자, 독일이 일으켰죠? 왜? 독일은 식민지가 없어요. 왜? 공장은 많은데. 그럼 그 만들어낸 공장에서 다 그걸 어디다 팔아야 하는데? 팔 데가 없어. 근데 식민지가 많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어디다 파나요? 네, 식민지에다 다 팔아버려요. 식민지에다 다 그걸, 즉 시장이 식민지가, 식민지 자체가 시장이니까 시장에다 다 밀어내, 그 재고를 갖다가. 그래서 저기 식민지가 있는 회사들은 이게 공항이 오는데 그 공항을 식민지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 공항을 넘겨요. 그 식민지가 있는 나라, 그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이제 문제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독일은 공장도 겁나, 물건도 겁나 만드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 아니 그 시원하게 다른 나라가 팔아먹는, 아니 이미 저기 그 당시에는 그 프랑스, 영국 뭐 몇 개 나라가 다 식민지를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수출 못해요. 너네나 식민지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고를 다 빠져 뒤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붙으니까 식민지 쟁탈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를 정복하러 가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하고 이태리인가요? 맞나? 맞나? 이태리인가? 하여튼 독일하고 뭐 시기나 돼. 아, 독일이 하여튼 그 전에. 독일이 목적이 뭐냐? 식민지 있는 나라들 갖다가 다 1차 세계인데 다 먹어가지고 그 식민지가 다 먹어서 시장을 그 자기의 그 내, 재고들 갖다 다 팔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국가에, 그 당시에 저기 식민지 없는 유럽의 국가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 그 식민지도 같이 떨어지겠지. 그게 대표적인 게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 있죠. 네덜란드도 있나? 하여튼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폭망하죠.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되냐. 2차 세계대전입니다. 2014년대에 오고, 이제 저기, 정확히 20몇 년인가? 십몇 년 후였는가? 하여튼, 39년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냐? 1차 세계대전이 풀어야 할 때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더 고름이 차가지고 더 크게 터진 거예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원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같은 한 전쟁으로 보면 돼요. 1차 세계대전은 보통 사람들, 전쟁 학자들은 이건 유럽 전쟁으로 보고,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만 세계대전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1차 세계에서 세공업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발달하냐면,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있어요. 네, 중공업이에요. 중공업이 뭐냐? 탱크. 저기 큰 그 전함. 큰 비행기. 철덩어리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소소히 쓰는 거는 자동차. 그리고 여기 저기 뭐냐? 화물을 저기 옮기는 배들. 그 철도도 어떻게 보면 중공업이거든. 자, 이런 산업이 이제 그 발달을 해요.
자, 1차 세계대전 기껏해야 대포 뭐 이렇게 삥팡 쏘고 총으로 빵빵빵 이거였어요, 전쟁이. 잘 보시면.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뭐가 나오나요? 탱크가 나와요. 쫙 밀어보죠. 중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독일이 탱크, 그 비행기가 날아요. 비행기도 일종의 그것도 중공업으로 봐야 돼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정찰용으로나 좀 쓰고 아주 원시적이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저기 전술적으로 이제 저 공군이 이제 이 투입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네, 중국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양상에 보면 전쟁 영화 같은 거 잘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은 기껏해야 포 같은 거 땡기고 이거 빵빵빵 이게 총으로 쏘는 게 기관총 쏘는 게 다예요 전쟁할 때. 그 정도였어요. 자 2차 세계대전 가면 기본적으로 탱크가 나와요. 독일의 그 탱크들 있죠, 그 무식이 탱크들. 그 탱크가 나와요. 중공업이에요. 자 두 번째 비행기가 나와. 비행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이제 폭탄을 투하해요. 자 전쟁에 이제 파일럿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완전 양상이 틀려요. 모든 게 이제 중국 화력전 중공업으로 해서 이제 발달을 이게 기반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그 진주만 습격을 하죠. 2차 세계 때 엄마 그 당시 일본이 뭐 야마토인가 뭐 저기 무슨 전함 세계에서 제일 컸다고 해요. 지금도 그 규모를 뭐 저기 능가하는 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체 큰 배를 갖다 그것도 다 중공업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는 이제 해상을 기반으로 태평양을 다 휩쓸어 버리죠. 해군들이 그 당시 일본이 전 세계 해군 저기 전력이 제일 1위였어요. 진주만 뭐 다 털어버리고 다 그랬죠. 그게 다 배가 또 어마어마한 그 전함들이 뭐냐 다 철덩어리죠. 중공업이에요. 중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게 전쟁 양상이 바뀐 게 2차 대전이에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게 종전을 찍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종결을 시키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독일은 여기 연합군에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거기 다 독일을 갖다가 베를린까지 밀어버리고 저기 노르만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베를린까지 밀어버리고 일본도 다 이게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려 다 초토화를 시키죠. 그 당시에 독일과 일본을 제압한 게 미국이죠. 미국이 크게 두 가지가 그 기술이 이게 발달했어요. 자, 이게 전자산업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원자폭탄이죠. 일본을 일본을 무릎 꿇게 한 게 원자폭탄을 두 발을 일본에다 본토에다 떨어뜨리죠. 나가사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가요? 거기다 두 방 각각에 한 방씩 두 방을 떨어뜨리죠. 자, 2차 대계전을 종식시킨 게 미국이에요. 미국에게서 크게 종식시키는데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커요. 얘네들이 전자산업이에요. 자, 레이더가 있죠. 윙. 일본은 그 당시 레이더가 없어요. 모든 거 다 만원으로서 육안으로 해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다 그걸 이걸 분별을 했었어요. 근데 레이더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감지를 해요. 적인지 아군인지. 그러면 뭐 치고빠지기 전선이나 일본은 쉽게 말하면 여기 손바닥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전쟁을 하는데. 근데 미국은 저기 이게 천리까지 보이는 거야.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전자산업이에요. 레이더가 대표적이에요, 그게. 그리고 전자산업이 기본적으로 발달해야 이런 원자폭탄, 원자폭탄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공업까지는 이게 안 되고 전자산업이 발달해야 이게 원자력을 원자폭탄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미국이 실제로 전자산업 발달 그걸 기반해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전자산업의 우회와 원자폭탄 두 개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왜 우리가 졌는지 전쟁이 끝나고 막 분석을 하니까 일본이 알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중공업 멍청하게 우리가 중공업만 무기를 중공업 체제로만 했지 전자산업을 우리가 발달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것을 일본 애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본이 2차 대전 패망한 이후에 전자산업에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대대적으로 이게 저기 이게 투자를 하고 이게 육성을 시켜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처음에 전자산업을 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다 전 세계 전자제품 전자산업을 다 재배해버리죠.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 강국으로 이제 급부상하죠. 이제 부국강 이제 부유한 나라로 다시. 이제 전자산업에서 다음으로 발달한 게 IT산업이야. 전자산업이 기본적으로 발달해야 IT산업. IT는 컴퓨터가 기본이에요. 컴퓨터도 정보통신인데 전자산업에 좀 가까워요. 그렇죠? 그 컴퓨터 이전에 발달한 게 뭐냐? 텔레비나 라디오, 이런 무전기 통신, 팩스, 복사기, 이런 게 먼저 발달해요. 전자산업 중에. 잘 보시면. 그럼 나중에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발달한 뭐 기초적으로 어떤 사람이 먼저 그 문명이 발달해야 되냐면 이게 방송국, TV, 텔레비전 요거 무조건 발달해야 돼요. 나중에 인터넷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게 불안한데 컴퓨터도 이게 모니터로 보잖아요. 이게 텔레비전이라고 방송국 이게 먼저 발달해야 돼요. 컴퓨터나 이게 정보통신이라면. 자, 두 번째가 뭐가 발달하냐? 이게 통신 사업이 발달해. 전화기. 그것도 이제 이게 핸드폰 같은 무선 전화기가 이제 발달을 해야 돼요. 무선 전화기가 발달해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사업이 이제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발달하는데 인터넷 사업을 넘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전자 산업에서 정보 IT 이게 산업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왔고, 중공업 산업은, 이게 중공업 산업,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단계를 보면, 중공업 산업이, 이게 최고 모든 산업의 꼭대기층에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까지예요. 산업적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는 중공업 산업이 최고 하이테크 산업이었어요, 높은 산업. 근데 그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이 뭐냐요? 네, 전자산업입니다. 전자제품 쉽게 말하면. 자, 그걸 일본이 이제 그걸 갖다 재패를 하죠. 일본이 보면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전자제품, 세계 전자제품 강국으로 이제 이게 부상을 하죠.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첨단 무기들 있잖아요. 일본은 착고적으로 미국 2차 대전 패망국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전투기나 첨단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네, 2차 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조항, 그 당시 이제 그 법적 조항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말이 이게 그냥 뉴스에 말하자면, 일본의 물건이 없으면, 일본의 전자 관련 이런 제품 물건이 없으면, 미국의 첨단 무기가 생산이 안 된다고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80년대에 이제 그게 많이 있었어요. 70-80년대. 그 당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에 다, 일본 이게 소재 제품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게. 일본에서 만약 수입 수출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첨단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시도적으로? 이게 전자산업의 이게 그 이쪽이 저거였어요. 실제 전자산업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제꼈죠. 이제 삼성이나 LG가 제껴버리죠, 그거를. 그게 이제 거의 90년대, 거의 2000년도 저거 하여튼 거의 제껴버리죠. 자, 중공업에서 전자제품 산업은 그게 전자산업이 제일 하이테크 최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래 가지고 거의
2000년, 1990년도? 1990년대까지는 저기, 이게 그 전자산업이 그 지배를 해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다음 하이테크 산업이 이제 한 층이 더 올라가요. 층이. 그게 뭐냐?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네, IT 산업. 인터넷. 지금 우리가 IT 안 되는 게 없죠. 다 IT, 이것도 IT이고 IT가 아닌 게 없죠. 이게 이제 현재 정보통신 산업이 제일 하이테크 산업으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의 산업의 최고, 저기, 지금 제 꼭대기층이 와 있어요. 아직 증강현실사, 바이오 산업 A에서. 바이오의 회사들 뭐, 이게 증강, 뭐, 메타 회사들 뭐 있다고 하는데, 그 메타 흉내를 내는 거지. 바이오사, 그 회사들은,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 로직, 예를 들게요. 삼성 바이오 로직, 이름 자체가 바이오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도 자기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CMO회사. 좀 이런 말 하면 삼성 바이오 로직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뭐 지금 많이 뭐 신약 개발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CMO회사. 그냥 너네 그 약 그냥 그 개발한 거 갖다가 그 저기 하청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회사. CMO회사예요. CMO 공장. 삼성 바이오로 지금 CMO 공장이에요. 바이오, 이름은 바이오가 들었는데, 바이오회사라고 보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 지금. 그냥 CMO 공장. 제약회사라고도 하고 그렇고, 하여튼 그냥 제약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제약회사. 이제 거기서 이제 바이오를 연구하고 있는 중. 딱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이오라는 이 회사가 바이오 산업회사 종목회사라고 하려면 유전공학 기술을 써야 돼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 제품 중에 유전공학 뭐 제품 있나요? 뭐 클론을 생산하나요? 아니면 뭐 머시기를 생산하나요? 아니면 뭐 많아요. 그 종류가 유전공학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약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밖에 없어. 그냥 제약 CMO 공장 현재는. 그래요. 지금 현대까지는 바이오 회사가 제대로 된 바이오 회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름만 바이오라고 붙였을 뿐이지. 없어요. 바이오 회사가. 그렇다고 증강 뭐 메타 앞으로 얘기하는데 메타 있냐? 메타도 없어요. 이게 바이오라는 건데 이게 바이오 회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기 제약회사하고 바이오회사인데 제약회사하고 바이오회사는 틀려. 제약회사는 약 만드는 회사. 제약회사는 천년 전에도 있던 회사예요. 중국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있었어요. 이미 약 만드는 공장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천년 전부터. 제약회사. 바이오회사하고 제약회사는 틀려요. 그걸 같이 그걸 막 저기 이걸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의료 장비회사들이 있어요. 의료 장비회사하고 사람들이 바이오회사를 이거를 헷갈리는데 바이오회사는 유전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저기 예를 들면 뭐 저기 무슨 저기 엑스레이 뭐 의료 장비 기술이 뛰어난 것 같지 엑스레이나 뭐 이렇게 뭐 스캔하는 뭐 기술이 있고 뭐 수술